안녕하세요. 저는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상담사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심리학자들이 남성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의 조용한 위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논의는 남성들이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들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요. 증거들 중에 하나로 미국의 전체 자살자들 중에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5%에 이른다는 다소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20분마다 한 명의 남성이 자살로 인해 생을 달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작은 타운이나 시골에서 거주하는 남성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것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요인은 미국에서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제조업, 그리고 농림축산업의 경기 하향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직업을 잃거나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 힘들어서 파트타임 일들을 전전하게 되면서 정신건강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역할을 충족하는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의 자존감,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특히 미국 내 한인 이민자 남성들이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또한 경제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누렸던 가장의 지위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것은 한인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은 정신적 고통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미국 질병센터 CDC의 통계로 실제하는 문제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CDC의 통계조사를 인용한 미국 진보를 위한 센터 CAP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한인들 중에 33%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2010년 사이 아시안 아메리칸 중 한인 남성과 일본계 미국인 남성의 자살 위험률이 다른 아시안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백인들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다고 발표되었고요. 재정적 문제가 정신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CDC의 보고서에 이에 밝혀졌습니다. 한울종합복지관의 정신건강상담부에서는 위와 같은 한인 남성들의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어려움들을 무료 상담치료를 통해 돕고 있습니다. 네, 이상 한울종합복지관 정신건강상담사 이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